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숙취로도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는데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여 1시간 만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이 끝나 한적해진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한 도로. 경찰이 불시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운전자입니다. 흥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음주 감지기가 울려 갓길로 빠지는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단속 장비가 잘못 감지된 걸 확인하고 안도하며 차에 오릅니다. 10분 만에 또 적발된 다른 운전자. 만약에 나온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체열할 수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 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어제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밭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10k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어제 몇 시까지 드셨습니까? 8시. 한 저녁 8시. 저녁 8시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27%로 가까스로 단속을 면한 50대 남성도 전날 저녁 술을 마신 숙취 운전자였습니다. 음주 단속이 이루어진 지 1시간 동안 2명이 적발돼 1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다른 1명이 단속 수치 미달로 훈방 조치됐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1,050여 명.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660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그 다음 아침에 술이 깨지 않았다 판단되면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오전과 오후, 야간 등 때를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